오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카드 수수료 인하, 은산분리 완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카드 수수료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예. 이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요? 네, 오늘 정부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금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3년마다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이 되는데 금융위는 원가 분석 작업을 거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매출이 5억 원 미만인 중소 영세 가맹점이다 그러면 현재 각각 1.3%, 0.8%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를 아예 받지 않거나 아니면 1%대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을 받지 않았었는데 우대 수수료를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자, 0%대 수수료라고 하면 카드 업계는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수수료 수입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네. 카드 업계는 좀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당국은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의 지금 정책을 지금 고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더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내는 연회비를 더 올린다든지 그런 식의 대안들이 지금 모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 기자, 요즘 뭐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라면은 또 은산분리 완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요? 네, 오늘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모두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KT나 카카오 같은 산업자본이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의결권 지분 같은 경우에 4%까지만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34%나 50%까지 늘리자 이런 법안들이 지금 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자고 이 두 수장들이 지금 입장을 밝힌 겁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했었던 윤석헌 원장의 입장이 다소 바뀐 부분인데요. 윤 원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은산분리의 일부 완화, 예를 들면 지금 특례법 같은 걸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최종구 위원장은 기존부터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은산분리를 고수해왔었던 핵심 여권 정무위 위원들의 입장이 완화 쪽으로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한 은행들이 큰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질타를 쏟아냈다. 하죠. 네, 오늘 정무위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의원들을 좀 질타를 이 부분 관련해서 했는데요. 네. 고의적인 조작 아니냐, 도덕적인 해이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질타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국이 설명하기를 금감원은 우선 하반기 중으로 은행권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이들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금리가 부과됐는지를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은행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던 대출금리 부당 부과 이것도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나가기로 했고요. 또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신용도와 무관하게 고금리로 이렇게 매기는 거 아닌지 이러한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 실태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즉시적금과 관련해서도 일괄구제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서 즉시적금 미지급 대상이 16만 명이 모두 유사한 민원권이기 때문에 일괄구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